네,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 일정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12월 시카고 PMI 지표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20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지표들이 연속성이 있는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에서 에서는 레몬레인의 신규 상장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공모주라고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될 텐데 관련된 기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있다가 기업 뉴스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11월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도 함께 발표가 됩니다. 이 동향이 발표가 되면은 각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꼭 나오는 뉴스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보고 왔습니다.